예, 다음 레슨은 3번 레슨이에요. 에피소드 1, Introduction to Scratch Working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하셨나요? 그 나왔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부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메뉴들.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명칭들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죠. 이걸 코드 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커스텀즈 탭이 있어요. 이 커스텀즈 탭에서는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스프라이트의 모양들, 얘잖아요. 얘의 모양들을 바꿔줄 수도 있고, 보다시피 또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도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좀 바뀌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이 화면, 이 부분이죠. 이걸 스테이지라고 표현합니다. 스테이지, 무대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밑에 조금 내려와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여기 고양이 있는 거. 요것을 스프라이트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몇 가지 스프라이트 쇼는 보인다, 뭐 숨긴다는 의미이고, 사이즈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가 사이즈가 100이다, 뭐 100%, 50% 등등 있고, 디렉션이라는 건 방향을 말하는 거고, 이 방향은 이렇게 각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다시피 이 각도에 따라서 고양이 어떻게 되나요? 빙글빙글빙글. 디렉션. 디렉션은 방향입니다. 기본은 90도가 디폴트예요. 그리고 밑에 아이콘이 또몇 가지 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차차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X라는 것이 있고 Y라는 것이 있어요. X로 뭐 늘린다, 줄인다. 숫자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22가 되어 있죠. 이걸 다른 숫자로 넣어보시고, 또 Y도 숫자로 12가 되어 있어요. 이걸 또 다른 숫자로 넣어보시고, 디렉션도 90으로 되어 있잖아요. 90을 다른 숫자로 넣어보시고, 사이즈도 지금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다른 숫자. 그리고 쇼도 버튼을 클릭하게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스프라이트 패널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도 보시고, 수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구성에 있는 요걸 백드롭이라고 되어 있죠. 백드롭을 또 스테이지라고 표현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백드롭 들어오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이 추저 백드롭 있죠. 여기는 추저 스프라이트가 있잖아요. 비슷하게 추저 백드롭이 있습니다. 배경 화면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바꿔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경 화면이 바뀌었죠. 그죠?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사운드 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운드 탭에 지금 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뮤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소리. 커스텀은 복장, 옷, 모습 이런 뜻이에요. 커스텀은 복장이나 옷이나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사운드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코드가 있잖아요. 코드는 우리가 말하는 코드는 글을 말하는 글. 글을 쓴다. 글짓기. 코드를 이렇게 코드로서 이렇게 레고 조각 연결하듯이 이렇게 몇 개의 코드를 서로 합쳐서 우리가 그 결과물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간단하게 봤던 내용들 정리해 볼까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Getting Started에 대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먼저 메뉴바에서 튜토리얼을 선택을 하라는 말이에요. Select the tutorial menu from the menu bar로 되어 있잖아요. 요걸 복사를 합니다. 복사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Google Translate로 가는 거예요. Google Translate 여기 있군요. 여기다 붙여넣기. 메뉴 홈에서 튜토리얼 메뉴를 선택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듣기. Select the tutorial menu from the menu bar. 그죠? 방금 제가 써뒀던 글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을 수가 있죠. 튜토리얼은 어떤 의미일까요? Tutorial. Tutorial.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도 시간이라든가 가정교사, 지도, 후견인 이런 의미예요. 교재, 그죠? 교재, 책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Choose Sprite, Sprite를 선택을 하고, 다음에 또 Choose Sprite. 해보고, 모션에서 Move 10 Step을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모션, 다음에 화살표, Move 10 Step 이렇게 표시를 해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어서 여기 모션이 어디 있나요?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모션해서 move 10 step 여기 있죠.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그대로 마찬가지 move 10 steps 이것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사한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글 트랜슬레이트 여기 있죠?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붙여놓고 그러면은 10걸음 이동이란 뜻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듣기 그래서 move 10 steps move 10 steps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셔야 돼요. 사운드에서 play sound mu until done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운드 탭에서 요걸 선택을 해보란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보셔야 되겠죠. 그대로 이것도 복사도 하고 사운드 여기 있잖아요. 사운드에서 play sound mu until done 이해죠?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넣는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 또다시 구글 트랜스레이트 들어가서 요 복사했던 것을 붙여넣고 들어보고 play sound meow until done 그죠? 다음에 사운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운드 보니까 소리라든가 음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등등등 이걸 사운드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사운드도 들어볼 수도 있겠죠. Sound. Sound.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나왔던 단어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한번 이대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번역을 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파악을 하시고. 그죠? Getting started 메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블락 팔레트라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것이 블락 팔레트의 블락들이에요. 팔레트라고 표현합니다.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리스트라는 것도 있고 스프라이트 페인, 코드 에리어, 내비게이션 바, 프로젝트 네임, 스테이지 각각 있잖아요. 스프라이트는 뭐가 스프라이트라고 했었나요? 이걸 스프라이트라고 한다고 했었죠. 지금 이제 캐시 스프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블록 팔레트는 왼쪽에 있는 얘가 블록 팔레트이고 각각 모션 등등등이에요. 이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그죠? 어떤 의미인지 여기 있는 단어들을 복사를 해서 모션을 복사를 해서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넣어서 붙여놓고 아 이게 운동이란 뜻이구나, 혹은 움직임이란 뜻이구나. 발음은 motion, motion. 발음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익히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익히셔야 됩니다. 다음 스프라이트 리스트라는 것도 있었고 스프라이트 페인도 있죠. 스프라이트 리스트는 여기 있는 요것들이 스프라이트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스테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 하단 부분 있죠? 하단. 요만큼을 스프라이트 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스프라이트 페인은 어떤 의미인지 마찬가지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넣어서 붙여서 발음과 의미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드 에리어라고 되어 있죠? 코드 에리어는 여기 있는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이죠? 요만큼을 코드 에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드를 우리가 두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도 있는데 내비게이션 바는 왼쪽에 있는 얘들이 다 내비게이션 바들입니다. 이제 커스텀으로도 가고 사운드로도 가고 그리고 등등 왼쪽에 이것들도 다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어디 원하는 뭔가로 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메뉴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Getting Started Getting Started 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이름이 Getting Started예요. 그럼 Share 버튼을 아직 누르지 말고 그냥 저장만 하시게 됩니다. 저장하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Saving Project라고 뜨죠.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Jupyter잖아요. Jupyter의 My Stop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My Stop에 들어오시면은 Cancel 아직까지 저장 중이네요. 저장이 다 끝나면은 나중에 Next Stop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는 과정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까지 해서 중요한 구성 요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을 먼저 다 익히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